그가 이렇게 산생화를 하며 약초를 캐기 시작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. 산이 은인이거든. 산이 은인이야. 풍성한 그 약초를 주는 고마운 산이지만은 우리 집사람한테는 특별히 더 고마운 산이지. 어떻게 사모님한테 이 산이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? 예전에 많이 아팠거든. 사모님이 위장이 안 좋아서 이가 좀 다른 사람하고 틀린가 봐. 맨날 뭐 먹으면 체하고 머리 아프고 병원 가고 이게 뭐 약을 달고 살다 싶었어요. 얼마나 그렇게? 뭐 한 20여 년 가까이? 아내 위장병을 낫게 하기 위해 몸에 좋다는 약초를 찾아 산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. 일단 호전을 보이니까 아 이거 정말 좋은 약초구나. 이거보다 더 좋은 약초는 세상에 없는 줄 알았지 그때는. 약초를 먹기 시작하면서 몰라보게 건강해졌다는 아내. 과연 아내의 병을 낫게 한 귀한 약초는 무엇이었을까요? 네, 잘 가요. 문 닫습니다. 네. 방이 깊자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집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 장지혜 PD. 어때요? 아르케요? 진짜 아르케요. 쏙 들어갑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 침낭을 깔고 누운 광욱 씨. 내일은 아내를 위한 바로 그 약초를 캘 생각입니다.